땅땅땅! 6억 3,560만 원 낙찰됐습니다. 칼럼 하나가 6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.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비싸게 낙찰받았을까요? 바로 NFT, Non-Fungible Token이 적용된 최초의 뉴욕타임즈 칼럼이었는데요.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 등 미국 매체들은 뉴욕타임즈의 기술 분야 칼럼 리스트인 케빈 루스가 작성한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구매하세요 라는 제목의 칼럼이 56만 달러에 팔렸다고 알렸습니다. 그렇다면 NFT가 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? NFT는 디지털 자산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. 현실에서 반 고흐의 작품이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. NFT는 이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고유한 증명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이렇게 NFT를 적용해 거래된 것들 중에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최초 트윗이 28억에, 1년간의 방귀 소리를 녹음한 파일이 49만 원에 거래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아가고 있는데요. 앞으로 또 어떤 NFT 자산이 나올지 기대됩니다. 오늘은 뉴욕타임즈 최초 NFT 칼럼 낙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쉽게 보는 IT 구구뉴스,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